오늘 날짜로 070 아니요, 0630이네요. 0630 언더바 1. 배경색 아무거나 하나 줄게요. 심심하니까. 아, 배경색 할때 이제 거기서 하지 맙시다. 여기서 합시다, 우리. 이 바디를 클릭하고요. 아예 여기서 합시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 New CSS를. 바디 태그 바디 해서 폰트 하는 김에 폰트도 할까? 쓸 일이 있으려나? 아무거나 폰트 하고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 자, 아 배경색 하기로 했지? 배경색 아무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랬단 말이죠. 네, 하겠습니다. 드로우 APDIV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나 해놔요. 거기다가 뭐 이미지 하나를 넣어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배운 거. 교재 섹션 15쪽 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한다 생각하면 돼요. 뭘 할까? 촛불 할까? 촛불? 좋아요. 좋아요. 늘렸다 줄여야지 딱 사이즈 맞을 거예요. 그죠? 네, 늘렸다 줄여 사이즈 맞고요. 그 다음 어떡할까요? 밑에도 또 그거 거시기 드로우 그거 할까요? 드로우? 드로우 그걸 할까요? 밑에 이렇게 드로우? 드로우를 하는데 드로우에다가 켜기 켜기 하고 한 켜기, 밑에는 끄기, 이렇게 할까? 옆으로 할까? 옆으로 하든가. 여기도 배경색 줘요? 아무거나? 자, 끄기를 누르면은 촛불이 안 보여. 촛불이 사라져야 돼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촛불이 사라져. 아, 보이기 감추기로 바꿔야 되겠다. 보이기 숨기기. 그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보이기 숨기기. 이렇게 합시다. 자, 처음에 안 보이게 할까? 처음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서 이름 좀 바꿔볼까요? 여기 얘를 테두리 클릭하면 여기가 파랗게 되죠? AP Element 그죠? 그 눈동자 누르면은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죠? 눈이 감긴 걸로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APDIV1을 영어로 BIG, 소문자 BIG 해줄게요. BIG. 얘는 TEXTBIG 이렇게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이기를 드래그를 이렇게 해놔요. 보이기에 링크 걸 거거든요. 예, 보이기에 링크라기보다는 여기 뭔가 할 거니까 누르면은 쇼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블럭 잡았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와요. 태그 인스펙터. 거기서 비헤이비어가 눌러져 있나 하얗게 됐나 확인하시고요. 밑에 있는 더하기 표시가 이름이 Add Behavior라고 부르는데 Add Behavior 누르고요. 여기서 Show Hide Element 그랬어요. Show Hide Element. 여기서 BIG 클릭하세요. BIG 클릭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쇼 누르면은 쇼 글자 뜨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은 온 마우스 5번인데 온 클릭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찾아보세요. 온 클릭 위에 있을걸? 위에서 좀 내려와 봐요. 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어요. 원 클릭. 예. 네. 클릭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글자 읽어보면 온 클릭이라고 있어요. 온 클릭이라고 있어요. 자, 숨기기 블럭 잡습니다. 숨기기 드래그 합니다. 숨기기. 자, 다시 한번 합니다. Show, hide, element, hide. 오케이 누르세요. hide. 오케이. 또 on 클릭 바꿔주세요. 이상하다. 잘못될 것 같다. 불길하다.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뭐두 개가 같이 놀아나네? 아예 따로따로 안 되네. 얘는 하이드. 얘는 왜 자꾸 두 개가 같이 들러붙지? 따로따로 돼야 되는데 엔터 칠까? 뭔가 이상하다. 얘가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노네. 보이기는 쇼, 숨기기는 하이드, 숨기기는 하이드, 보이기는 쇼, 숨기기는 하이드. F12번 예. 자, 그러면은. 자, 보이기 누르면 나타나고 숨기기 누르면 없어지고 보였다 없어졌다 보였다 없어졌다 보였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입니다. 예. 네. 이게 온클릭 돼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요 엘리먼트 이름 있죠? 엘리먼트 이름도 또 중요해요. 여기. 빅이다, 텍스트다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게또 중요합니다. 예.